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예, 간밤에 뉴욕 증시는 실업지표 개선 속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고 코스닥에선 개인만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현재 0.37% 상승한 3019포인트, 코스닥은 0.37% 하락한 95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조선, 해운, 건설 철강주들의 상승세가 무섭고요. 또 마켓컬리의 상장사 주간 선정 소식에 관련주들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네포트 내 종목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잔소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수들의 주식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02-3153-1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위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연일 해운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은 수혜주 운하 때문인 것 같은데 뭐 과열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과열 구간은 사실 맞긴 하죠. 과열 구간 맞긴 한데 실적이 원체 좋아지는 그런 구간들이라 오늘 급등을 좀 해놨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따라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죠, 사실. 조정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 하채기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채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자, 오늘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코스피는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은 좀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지금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제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좀 차이점이 조금 갭이 좀 생기고 있다는 것인 것 같고, 일단은 뭐 수급에서 봤을 때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지금 매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수급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시간, 이런 때 또 여러분께서 또 급등주 같은 종목들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날 또 급등주는 따라가지 말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액세스바이오, 대덕전자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 상담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YG엔터테인먼트 지금 4만 8천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잡히는데요. 한 이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뭐 따로 뭐 YG는 뭐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워낙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좀 봤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사회적 이슈에서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조금 이제 소속 가수들의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살아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블랙핑크의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좀 살아난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뭐 실적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을 것으로, 또 내년보다는 2023년도에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잡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봤을 때 여기서 작년 3월부터에서 9월까지 해서 상승하는 흐름이죠. 배 이상의 수익이 좀 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이 조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다가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조금 시장이 불안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여기에서 매수가에 좀 올라온다. 그러면은 매수가에 조금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를 한번 잡고 매수 타입을 한번 잡아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37,9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내려오면은 좀 매수를 하고 샀는데 조금 시간이 안 좋아서 깨져가지고 35,000원 났다. 그럼 그때는 추가 매수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실적이 나와주니까요.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37,900원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재매수를 하고 재매수하고 나서 또 밀린 다음은 한 35,000원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목표는 한 5만원에서 53,000원, 54,000원 잡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세스 좀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쉬지 그냥 쉬질 않고 그냥 다이렉트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작년에 2,900% 정도 상승세가 나왔어요. 완전 당연한 초급등이 나왔는데, 근데 뭐 코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한 부분, 야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특히 이렇게 이제 초급등한 이 바이오주들, 제약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급등이 또 나오게 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좀 건너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또 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등 역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21,100원이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 되시는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쉼이 없이 반등이 없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에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다시는 오기가 힘든 그런 가격대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수가에 정리하고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덕전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도 뭐 조금 상담이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좀 상당히 그런 아무래도 5G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대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신분은 14,3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이 얼마나 나올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상승하고 조정 뭐 짧게 주고 갈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지금 7월달에 찍고 나서 지금 12월달까지 조정을 주는 그런 하도 보였죠. 한 5개월 정도 조금 넓게 조정을 좀 가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5개월 줄지 3개월 줄지 뭐 얼마 줄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간이라는 것은 기다려봐야지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사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좀 봤을 때 나쁘진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 해서 일단은 뭐 손절은 조금 기다려보시고 일단 그냥 보여주면 하시면서 지금 한 17,000원 또는 17,5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매수가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37,900원에서 밀렸을 때 매수하고요. 그리고 35,000원에서 재매수하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목표가는 또 5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액세스바이오, 제약바이오 줍니다. 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비유로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 오면 정리하고 나오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대덕전자 지켜보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잡아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789번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LG전자고요. 매수가는 157,500원, 비중은 33%, 현재 15%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7789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LG전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지금이 뭐 어차피 제가 손 이거 뭐 손절이라는 거래나요? 그걸 언제 정도 해야 될 건지 아니 이게 너무 이래서 혹시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며칠 전에 했어요. 며칠 전에요? 아, 정확한 날짜는 지금 잘 제가 기록을 봐야 되는데 네. 못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시게 되면 단기로 보셨네요? 네네네. 그럼 손절을 얼마에 하시려고 단기에 보셨어요? 손절 생각이나 뭐... 이런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예, 그건 안 세웠어요. 그럼 얼마에 파실 생각이셨어요? 아니, 그냥 일단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너무 일이 지금 폭락하니까 네, 그래서 10% 좀 넘게 빠진 것 같다. 폭락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아버님? 아니, 그러니까 차트가 너무 이래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 제가... 차트가? 예예. 예. 차트 얘기가 나와서 4만 원째부터 4만 원짜리가 20만 원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면 쉬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 쉰다. 월봉 차트 봐보세요, 월봉 차트. 예예. 예. LG전자 대형주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주가 단기에 10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럼 쉬어가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LG전자, 아버님 LG전자를 손절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한번 물어본다는 게.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손절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손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손절을 왜냐? 하실 거라면 아버님이 사고 나서 23일 날 화요일 날 하셨어야지. 화요일 날 하셨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비중을 한꺼번에 33%를 질러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비중이 커지는 상태에서 빠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시장도 또 있는... 뒤숭숭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매도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하신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그래프가 다 똑같이 나오니까 저도 불안한 거죠. 현대차, 삼성, SDI, SK, 하이닉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다 사놓고 쉬어갖고서 이제 그 종목들을 어서 손절 쳐야 되나 그 생각하고 계시네? 좋은 아니, 종목 다 갖고 있으면서? 아니 그래서 하도 내려가니까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러냐 싶어가지고 뭐 불안하다기보다는 네. 좀 기다리기가 좀 조급해라 그래야 되나요? 사람들이. 아... 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불안하기보다는 조급하다. 네,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될까요? 불안하기보다는 조급하다. 내려가니까 조급하죠. 올라가면 느긋할 텐데 사람들이. 그죠. 그런 심리 아닐까요? 그게? 그죠. 예, 예. 주식은 심리가 우선이에요, 아버님. 주식은. 기법이고 예.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예예. 예. 심리가 우선이에요. 예. 자 아버님이 갖고 계신 거 LG전자, 현대차, 뭐 SK 하이닉스 다 빠져요, 그죠? 예예. 예. 지수가 빠지니까 지수 관련주들 다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아버님이 일단 매수를 했던 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SK 하이닉스만 빼고요. SK 하이닉스만 빼고는 다 좀 단기로 보셨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지금 손실권역이죠? 네네. 그럼 이제 그것도 흔들리겠네. 그죠? 빠지니까 조급하잖아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건 네. 아니세요? 그죠? 예예. 예. 이게 심리가 그래요. 심리가. 자 우선 아버님이 좋은 주식들을 다 갖고 계세요. LG전자도 네. 마찬가지예요. LG전자가 올라가는 이유가 실적도 좋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사업을 전장 쪽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네. LG전자에서 실적을 깎아먹는 게 뭐였었죠? 휴대폰 쪽이었잖아요. 그죠? 네네. 휴대폰도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밟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말썽을 부리던 애가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건 전장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럼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수가
고점을 못 넘어갈까? 그걸 또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그죠? 지수주니까. 예, 예, 예. 실적이 좋아지고 지금은 이 밸류로 따졌을 때 코스피의 밸류가 PER이 30배가 넘어가요. 네. 초캡숑 버블이에요. 32배. 역사상 한국 시장에서 PER 32배가 없었어요. 지금 버블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나왔는데 지수가 안 빠지냐면 올해 국내 기업들의 성장 폭이 꽤나 커요. 그러면 올해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영을 받은 거거든요. 네. 지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 때문에 쉬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만 7,500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아버님. 네. 이거 밀릴 수 있거든요. 더 14만 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네네. 14만 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저 이거 15만 7천 원 위로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는다고 봐요. 차라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거를 어디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고민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손절이라는 걸 했다라면 다른 주식을 매수하실 생각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 지금 주식은 있으세요? 아마 올라가고 네, 있는 종목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는? 눈을 좀... 예,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 만약에 이게 올라가겠구나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이 빠져버리고 LG전자가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심리가 더 깨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지금 아버님이 갖고 있는 거 SK 하이닉스, LG전자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유가 맞아요. 네. 보유가 맞고 매수가 위로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수익 내고 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14만 원 이하로 까지면 추가 매수 좀 하면은 14만 원 이하로 깨지면? 예예. 예.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 됩니까? 차라리 지금 15만 7,500원 비중이 33%라 비중이 적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예. 예. 이거는 만약에 하신다라면 저는 14만 원 깨지면 거기서부터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13만 원 언저리 오게 되면 거기서 더 살 것 같아요. 그 부근부터.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 그렇게 그렇게 좀 하시고 심리 흔들리지 마세요. 시장 죽는 거 아니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LG전자 지수가 많이 갔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다 말씀해 주시고요. 13만 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315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황금 ST, 네, 매수가는 9,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현재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네, 전화, 네. 아, 네, 리더스 기술 투자로 먼저 가겠습니다. 3709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현재 매수가는 967원, 비중은 8%, 12%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3709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리더스 네. 기술 투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이걸 어떤 톡방에서 네? 또 교수님이 추천을 해서 샀는데 네. 반타로 정보 없이 사서 뭐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 뭐 정리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67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어머니. 네. 이 매도하세요, 그냥. 아, 진짜요? 왜 샀는데요, 이거? 그냥 추천해 주길래 샀는데요. 허, 참. 이게 지금 보니까 분기 보고서는 나왔고. 잠깐만. 어머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3월이 또 이건 또 3월이네 또. 자, 주식을 안 하셨는데 왜 이런 종목을 사셨어? 아니.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추천을 해주길래. 추천을 했으면 손절가 제시 안 해줬어요? 손절가. 네,
그냥 언급만 했는데 제가 그냥 들어간 거였어요. 이거 더 빠질 거예요, 어머니 이거. 아, 정말요? 어, 더 빠질 거고요. 자, 어머니 이거 실적 나오는 회사예요? 안 나오는 회사예요? 응? 잘 모르겠어요. 벌레? 그 어머니 돈 아니에요? 제 돈이. 어머니 돈인데 왜 그걸 아무렇게나 하시냐고. 이거 엄니 그냥... 돈이에요, 그죠? 예. 그거 잊어버려 그냥 없어져도 되는 돈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피땀 같이 피땀 흘려서 번 돈. 그죠? 네. 주식을 쉽게 생각하면 그 돈 다 날려요, 어머니. 주식 쉬웠으면 전부 다 워런 버핏 돼 있어야 돼야.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막 대저택 살고 다 이래야 돼요. 어머니. 네. 맞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네. 반등 나오면 그냥 정리하세요, 어머니. 정리하시고 어머니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건설주나 사 그냥. 그럴까요? 아셨죠? 뭐 이상한 바로... 잡스러운 종목 하지 마시고. 근데 어제 다 날려 그러다 어머니 공부 안 하갖고. 어제는 좀 그래도 가던데 오늘은 팍 떨어졌는데 조금 기다려요. 원래 어제 가긴 뭐가 가 마이너스로 빠졌구만. 뭐가 갔는데요? 오늘보다는 낫다 이 말이죠. 아, 오늘보다는 낫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 830원 깨지면 요거 800원도 깨질걸요, 어머니? 그래요, 예. 어? 예. 그니까 반등 나오면 네. 그냥 정리하시고 좋은 주식 하세요. 그나마 다행인 게 어머니 비중이 8%밖에 안 되는 게 다행인 거예요. 네. 그나마 그거를 위안 삼으시고 네. 이거 반등 나오게 되면 한 900원대 요 정도 반등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거기서 네. 또 그냥 귀가 번쩍 뜨이죠? 차라리 800원대보다는 낫잖아요. 어, 근데 이게 빠지면 800원도 깰 수 있다? 어머니? 예. 이거 그렇군요. 주당 자산 가치가 얼마짜리요, 이거? 600원짜리네, 동전주? 자, 일단 어머니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놀아 선 거는 다행이에요. 네. 이게 분기보고서 까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63억이 작년 4분기 때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올해 네.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보니까 네. 얘는 또 그리고 결산이 12월 결산이 아니라 3월 결산이에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얘네들은 3월 달에 결산인데 우선 보게 되면 실적이 돌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반등은 나올 거예요. 아, 예. 어, 반등은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반등은 나올 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친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매수가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 아, 그래요? 어, 매수가 위로도 올라갈 수,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줘요. 빠져, 그, 밀리더라도. 아, 예. 그러면 천 원 위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아, 만약에 이게 주가가 빠지면 800원도 한번 깼다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일단은 네. 매도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8%니까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거 1000원대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그냥 정리하시고 어머님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동이 큰 종목군들이나 작은 주식 하지 말고 좀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하세요. 네, 그러려고요.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뭐 올라 네.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해갖고서 거기서 덥석 더 사시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성원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리더스 기술 투자 반등 나왔을 때 뭐 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정리하라는 의견 주셨고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반등 변동이 좀 별로 없는 건설주나 이런 주들 추천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다 문자 상담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대웅, 휴비스, 그리고 진성 TEC고요. 이 종목들은 하채기원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자, 대웅 상담이 들어오셨는데 한 번에 지금 50%의 비중을 잡으셨어요. 비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게 조금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니까는 기술적 분석에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제약주들이 계속해서 주도치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가에서 살짝 지금 뭐 손실이 좀 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왔어요. 보시면 이 하락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12월 22일에 고점 찍고 와서 계속 하락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한 번 정도는 예,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그 뒤로는 상당히 지금 몇 개월 동안 좀 빼면서 반등 작게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근데 보시면은 이 앞에 이렇게 좀 지지가 또 잡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자리에서 조금 이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구간에서 이 반등이 한 42,700원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반등하면은 45,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42,700원 보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휴비스가 좀 되겠습니다. 자, 휴비스 같은 경우는 SK그룹하고 그 다음에 삼양사하고의 그 합작으로서 만들어졌던 회사죠. SK케미칼하고 만들어진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뭐 마스크라든가 원자력 뭐 해체 관련된 부분에 좀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의료 쪽 관련해서도 조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8,31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권에 조금 드신 것으로 좀 됩니다. 비중은 30%가 좀 되겠고, 이 정도 되면은 한 60일선, 뭐 120일선 살짝 위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고, 주가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못하느냐가 지금 잡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실적을 봤을 때 꾸준하게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잡혀지고 있고, 단지 이제 유보율하고 조금 부채 비율에서 유보율 조금 높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일단은 뭐 여기 배당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안 나오면 배당 안 주겠죠. 실적이 나오면서 배당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가지고 가시고, 자, 이 하단 이 박스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잡아드리겠는데, 이 하단 박스권 이거를 이 가격대를 그 손절 라인으로 잡고 싶고, 실적이 나오니까 지난번 8월달에 만들었던 9,850원 또는 만원 정도까지 한번 먹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성 TEC가 좀 되겠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건설 쪽이죠. 장비 쪽 관련해가지고, 회사가 좀 되겠는데,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부산 표스를 대상으로 해서 수소 연료 전지 부품 및 압력판을 독점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하고도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매수를 1,500원에 하셔가지고 지금 수익권에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8.6% 정도 좀 수익을 좀 보고 계신다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상승했지만 단기적으로도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뭐 실적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을 것으로 좀 잡혀 있고, 또 23년도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평가가 목표가에 좀 잡혀 있는 건 아니고, 매출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시가총액이 봤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5일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5일선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16,300원 또는 16,400원까지 보시되, 그러니까 16,300원, 400원 보시되 중간에 5일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대웅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로 42,700원 잡아주셨네요. 그리고 휴비스 짚어줬고요. 그리고 진성 TEC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대응했을 때 5일선 이탈했을 때 뭐 매도를 하자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16,3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315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황금 ST 매수가는 9,300원이고요. 비중 20%. 현재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6315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금 ST.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조금 더 사도 되는지요. 보유를 할까, 뭐 추가 매수를 할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황금 ST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근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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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20%? 네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2월 달에 한 것 같아요. 2월 달에? 네. 갑자기 근데 주가가 훅 하고 빠졌네요, 어머니? 예, 그래가지고,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갑자기 주가가 훅 왜 빠졌죠? 그걸 모르니까. 저기 전문가님한테 문의를 드리는 거죠. 이 무상증자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 아무것도 몰라. 친구가 나이도 많고 친구가 그거 야 좋대. 그거 너 한번 사봐. 그래서 아 친구분이? 네. 친구분이? 네. 그럼 그 친구분 지금도 갖고 계시대요? 갖고 있어요. 아 갖고 있어요. 나무냥 나이가 70이나 넘어가지고 몰라서 그냥 쥐고 있는 거야. 아 몰라서? 그래서 네가 전화 좀 해서 문의 좀 해봐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팔아야 되냐? 하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럼 그 친구분이 어머님을 시킨 거네? 맞아요, 어머니? 안 된대 전화가 잘. 황금 ST가 뭐 하는 회사냐면 어머니 이게 그 철강 쪽 이쪽 섹터예요, 어머니. 네, 네. SOC 사업이나 뭐 건설이나 이런 자재를 납품하고 뭐 이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주가가 싸요, 어머니. 주가가 싸기 때문에 갖고 계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친구가 무상증자를 해요. 예. 무상증자를 하면서 이게 주가가 수정주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어머니. 예. 그럼 나중에 어머님 계좌에 지도세도 모르게 주식이 콕 하고 박혀 있을 거예요. 들어올 거예요, 어머니. 아, 예. 주식이 딱 들어올 건데 이게 공시를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도 못하지. 뭐 이런 거 볼 줄도 모르지. 일단 어머니 그 지금 무상증자를 좀 보니까 네. 어머님 이거 몇 주 갖고 계세요? 20%요. 그러니까 수량으로 대충 몇 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400주 정도. 한 400주 정도 되면 한 57주 들어올 거예요. 57주. 네. 주식이 57주가 들어올 거예요, 어머니. 예. 4월 중순에. 네. 4월 중순에 들어올 거니까 요거 그냥 가지고 계셔도 돼요, 어머니. 네. 요거 가지고 계셔도 되고 친구분이랑 예. 이런 거 많이 쳐다보지 마시고 HTS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 예. 꽃구경 다녀오세요, 어머니. 마스크 쓰시고. 꽃구경 다녀오시고. 예? 예, 예. 그렇게 다녀오시면 이게 나중에 지나고 하게 되면 아마 만 원 위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럼 그때 상황 봐서 절반을 팔든 조금 더 팔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더 사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더 사는 것보다는요. 20% 비중이면 적당해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20% 그 정도면 적당하니까. 집을 많이 늘린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예, 예. 그러면 아파트 아니 이제 건설주 개통이라고 해서 샀는데 다른 건설주들은 다 올라가는데 이거는 계속 빠지니까. 어머니 아파트 사세요? 잘못된 거. 예, 예. 아파트 어디 사세요? 자기 살아요? 뭐 살아요? 예? 어머니 아파트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단독주택. 아, 단독주택.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머니. 예. 황금STN 아파트나 이런 브랜드 유명한 게 없어요. 지금 아파트 사업 예. 하고 있나? 이거 모르겠네. 예. 예, 주택 쪽하고 SOC 사업 쪽인데 아마 이 자재를 공급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많이 늘린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건설주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뭐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죠, 어머니? 자재가 철강 많이 자재도 예.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 황금STN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재가 들어가니까 실적은 좋아질 거고. 예. 차라리 건설주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시멘트 관련주, 시멘트주도 사셔도 돼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됐고 20% 비중이면 괜찮아요. 그냥 요 정도만 예. 보시고 벚꽃놀이 다녀오세요, 어머니. 아이고, 감사. 아주 네, 그냥 가슴에 있는 엉덩어리가 다 풀어졌어.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황금STN 주가가 싸서 가지고 있어도 된다. 무상증자 조언까지 해주시면서요. 또 한동안 HTS 보지 말고 뭐 꽃구경까지 다녀오라는 조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원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해도 된다는 의견 주셨네요. 자, 다음 다음 전화 상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2674번님이고요. HMM 네, 28,700원의 매수가고요. 현재 비중은 35%, 15% 정도 수익 보고 계십니다. 2674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HMM 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매도가를 알고 싶어서요. 매도가요? 아, 알겠습니다. 네. HMM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 저는 중장기로 봤거든요. 아, 중장기로 이 28,700원에? 겁도 없으셔라. 어머니, 이거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중장기로 볼 가격대가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이게 주가가 HMM이 올해 실적이 급증이 나와서 네. 급등이 나온 건데 네. 이거 중장기로 했다간 나중에 매수가에서 못 팔고 또 빠지면 네.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아. 이거 절반 정도 차이 해주는 게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고점 아, 찍었을 때 아. 이거는 어머니가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만 원대 중반이나 이렇게 있으면 예. 그 정도 있어도 저는 이거 원금 회수하라고 했을 거예요, 오늘. 아. 근데 이제 실적이 좋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이게 올해 작년에 9,800억이고 올해 예상이 2조 4천억이거든요. 네. 그럼 작년 1년 동안에 벌였던 게 한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나오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22년도부터 역성장이란 말이에요. 예예. 그럼 올해 이거 상반기 때에 잘 팔아 한번 잘 팔아줘야 돼요. 네. 잘 팔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머니. 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32,000원대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단기에 이게 오늘 급등이 나와버린 케이스라. 이거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머니. 예. 이거 전 절반 챙길 것 같아요. 오늘요?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조금 가져가든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35% 비중인데 이거는 예. 절대로 중장기로 볼 가격이 아니에요, 어머니. 매수 단가가. 아. 챙기면서 보셔야 돼요. 아, 중장기로 볼 거는 네. 이 밑바닥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를 중장기로 사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 네. 아시겠어요? 네, 오늘 그럼 얼마까지 오르면 팔까요? 지금 절반 분할로 파세요? 지금부터 바로 분할? 해? 절반 정도? 지금 바로 해? 응.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HMM 중장기로 볼 종목은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를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시고요. 지금 분할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써니전자, YBM 넷인데요. 이 문자 상담들은 하채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3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지금 손실은 5%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거의 뭐 지금 조금만 하면은 목표가 매수까지 못 것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특히 이제 일본 쪽은 좀
좋지 않았을 때 이제 감각 관련해가지고 좋았던 그런 부분이고 또 자동차 내장재에 들어가는 그 발포재를 또 생산을 좀 하기 때문에 또 거래처도 좋아요.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뭐 실적도 매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하지만은 이제 아무리 성장을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실적 대비해서 나의 그 주가가 평가가 높게 잡혀 있느냐 아니면 낮게 잡혀 있느냐 이게 좀 가까이 느끼는데 뭐 주당 가치로 해도 현재 높게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뭐 주가라는 건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어야지만 또 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너무 과하게 좀 끼어 있으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동지 세미컨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거품이 좀 많이 좀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조금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흐름을 좀 많이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조정 나왔다가 박스권 나왔고 또 조정 나왔다가 또 박스권 나오듯이 이러면서 살짝 비스듬하니 또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36,000원이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36,8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목표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박스로 또 쭉 내려오면은 이 박스 하단에 맞춰놓고 매매를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써니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로서의 부각이 됐던 건데, 뭐, 단일화에서 밀리다 보니까 종목이 쭉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4,100원 정도의 매수를 좀 하셨다. 4,150원. 미중은 20%, 손실은 19%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정치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매매를 좀 하실 때는 빠르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좀 갈등하다가 쭉 빠져버리는 그 부분인데, 일단은 근데 조금 이 낙폭이 좀 강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치인 관련해서 좀 낙폭이 나왔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다려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매수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에 오면은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이렇게 또 나중에 추후에 조금 더 파락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은 그때 저점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BM 내실 되겠는데 자, 코로나가 나와서 교육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조금 수혜를 봤던 게 바로 이 IBM 넷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 상승 분이죠. 이 상승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근데 조정이 나오는데,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오고,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오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7,20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10%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8,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나온 구간을 통해서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말씀드리면서 7,900원 아니 8,000원 목표가 말씀드립니다. 네, 동진 쌤이킨 지금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6,800원 잡아주셨고요. 써니전자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을 때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서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서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YBM 내 상승에 대한 조정 흐름이다 기다리면 뭐 목표가 8,000원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때 정리하고 나오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정재원 의원님 오늘 뭐 오후 회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게 보니까 거래소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주춤되는데 현대차 저점 깨고 내려갔어요. 지금 팔면 바보 됩니다. 지금 보유고 신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까 요거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마 3월보다는 4월 시장이 좀 더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들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있으면 네. 잘 가지고 가세요. 그럼 될 현대차는 겁니다. 현대차는 뭐 매수가는 뭐 어느 정도 보세요?
지금부터 사도 되죠, 뭐. 그 뭐 크게 뭐 의미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채기원님은 올장 어떻게 보실까요? 뭐 오늘 뭐 시장이 코스닥 쪽에서 좀 흔들리고는 있긴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도 개별주 종목들 충분히 바닥에 든 종목도 오늘 조금씩 음봉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매수하기에 적기다라고 말씀드린다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급등주 매매 안 하시면 되겠고 금지 그다음에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종목 금지 또 유행에서 더 넘어서 광풍이 불었던 종목들은 매수 금지하시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또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이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추후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는 또 한번 여러분께서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조금 정리를 하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또 교체를 해서 들어가신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요즘 급등주 유행하는 종목들은 금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은 단기 과열권에 들어간 것 같다. 상승한 종목은 현금 확보하자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이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